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미생사 합격의 길. 미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린 미생사 제2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학과 위생사 위생곤충학을 담당하는 이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위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선 환경위생학 첫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생사 시험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위생사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반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식품이나 영양이나 또는 환경 쪽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생사 과목이, 시험 과목이 다섯 과목이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필기와 실기 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위생사 시험에서의 실기 과목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필기시험을 본 후에 같이 보는 똑같은 필기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실기라고 해놨느냐? 여기에는 위생사 실무 업무에 필요한, 네, 실무 업무에 필요한 그림, 사진, 또는 도표, 요쪽 문제가 필기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인데 실기라고 이름 붙인 것은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응시생들은 나는 필기보다 실기가 훨씬 더 쉬웠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림이나 사진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필기에 다섯 과목이 있고, 실기는 말 그대로 실무 업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는 세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개강 첫 시간인데 저와 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거든요. 위생 곤충이랑 그 다음에 환경 위생이랑. 자, 이 두 과목은 필기에도 들어가 있고 실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왜? 필기, 실기 둘 다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지만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이니까요. 필기 다섯 과목,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과락 40%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 이거는 과목당. 그 다음에 총점에서 60% 이상 득점을 해야지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종 합격은. 실기는 세 과목이 합쳐져 있어요. 세 과목이 합쳐져 있는데,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는 8페이지에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시간표에 보시면 1교시, 2교시가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법규, 위생관계법령 25문항, 환경위생학이 50문항,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사 시험에서 가장 메이저한 과목이 환경위생학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후부터 볼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필기에 30문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2교시에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이 각각 35, 40문제씩 들어있는데, 옆에 시험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 문제당 1분이 채 되지가 않아요. 풀 수 있는 시간이. 95분 동안 105문제를 풀어서 마킹까지 해야 됩니다. 또
2교시도 65분 동안 75문제를 풀어서 마킹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바쁘죠. 근데 오지선다야, 심지어는. 그러니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고 체크하고 OMR한테 체크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왔다 갔다 쉽지가 않죠. 3교시는 다행히도 40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되는. 그런데 이 실기험 시험 40문항 중에 이 실기문항 40문항 중에 예, 곤충과 환경과 식품 위생이 들어가 있는데 3교시의 실기시험에. 그런데 환경이 14문제고 곤충이 12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식품위생이 14문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요 40문항 요 세 과목이 합쳐진 실기시험에서 역시 60% 이상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수업을 할 적에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이 교재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두 권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 두 권의 책에서 필기에는 사진과 그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실기는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곤충 환경이 필기에 있는 곤충 환경과 다르지가 않아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수업을 할 때 오늘은 첫날이라 개념 설명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필기를 할 때 빔으로 실기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살짝 띄워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필기 공부를 하면서 실기를 두 번 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시험에 관한 내용은 보통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8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중에 위생사 시험은 과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과목인 위생곤충학이 들어있어요. 법규나 식품위생들은 공중보건학은 좀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환경위생은 사실 그래요. 환경 쪽을 전공한 학생들도 조금 내용이 달라요. 환경공학 쪽이 아니라 환경위생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곤충학은 어떤 전공을 했건 간에 위생곤충학은 익숙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담스러운.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 거예요. 자, 뭐부터? 긍정적인 측면은요. 시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험은 쉬워요. 국시원에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60%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측면은 뭐냐면 아, 낯설어. 익숙하지 않아. 처음 보는 용어. 처음 보는 개념. 그리고 한 2주쯤 후면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그런 현실인데 혐오스러운 사진과 그림들이 책에 막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이런 사진과 그림들을 보고 답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거나 조금 등한시하다가 실기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낙방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표가 있거든요. 최근 10개년 동안에 합격률이 나와 있어요. 작년엔, 가장 최근이었던 작년에는 49.6%, 5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건 높은 합격률은 아닙니다. 국가고시에서 이 정도 합격률은 굉장히 낮은 합격률이에요.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고시가 있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영양사, 취위생사, 이런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고시 중에서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40회 시험은 33.5%였어요. 과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쉬워요. 쉬운데 이런 부담스러운 측면 때문에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위생사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예.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부분은 확실하게 취하면 됩니다. 그럼 우수한 성적으로 이거 막 정답 맞힐 거 없이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처럼, 대학원에서의 공부처럼 학문을 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문제집, 좋은 이론서, 좋은 문제집 선택을 해서 좋은 강의로 부담스러운 측면을 극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습을 시켜드리고 복습을 시켜드리고 수업 중에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전문인 담당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 과목 두 과목 가장 낯설고 식품 쪽을 전공했건 환경 쪽을 전공했건 또는 조리 쪽을 전공했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제 두 과목 환경과 곤충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념과 용어, 정의. 이것만 확실하게 꿰고 있으면 정말 쉬운 과목들이에요.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낯설고 혐오스러운 그림과 처음 보는 용어와 처음 보는 개념, 여지껏 살아오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부지만 아주 쉽게 반복해서, 반복에 이길 장사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 천재, 무슨 뭐, 이 수재, 뭐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한 번도 꼭 외워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들, 그 정의들,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 적어도 가장 낯설고 부담스러운 요 두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과락이 나온다든가 점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마지막으로 딱 하나.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래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하죠? 선생을 괴롭히시는 거죠. 저를 괴롭히시면 됩니다. 어디에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네이버 아이디는 아마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가입만 하시면 돼요.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글만 아마 올리면 바로 등업이 돼서 모든 게시물이 열람이 되고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폰으로 모르겠는 부분 문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고 올리시면 돼요. 어디다가? 해당 게시판에. 그리고 제가 하는 요 두 과목은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승훈 교수의 환경위생, 위생곤충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들어가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저한테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드려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 영유사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과목당 과락은 40% 이상 취득해야지 과락이 안 되고 총점에서 60% 이상 되면 합격이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측면은 너무 낯설다. 너무 처음 보는 거다. 그런 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취할 부분 확실하게 취하고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게 조금 영악하게 시험을 분석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도 힘든 부분은 나올 거다. 사람이니까 다 개개인마다 공부의 베이스가 기초가 다를 테니까 전공이 다를 테니까 공부한 시간이 다를 테니까 집중력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서 해결을 하시라. 도와드리겠다.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립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입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합격 수기를 우리 게시판에 자랑스럽게 올릴 때까지 우리 학원과 우리 영양사 교수진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환경보건학 첫 시간 첫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필기 교재 23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앞장을 볼까요? 앞장을 보시면 환경위생학 목차가 있죠? 예, 목차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위생사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위생학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뭐? 환경위생과 대기, 대기오염, 급수위생. 급수위생은 물입니다. 근데 무슨 물이냐? 먹는 물이죠. 급수는. 그 밑에 있는 수질오염은 버리는 물들 또는 우리가 수돗물로 만들고 싶은 물인데 그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되겠다. 그쪽 부분을 보는 거. 그 다음에는 물 받고 공기 받으니까 뭐죠? 예, 폐기물도 봐야죠. 그리고 폐기물에는 폐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이건 완전히 버리는 물. 그 다음에 환경은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택. 주택 환경도 우리가 처한 환경. 옷, 의복 위생. 그 다음에 집합소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또는 뭐 마처, 마트, 백화점 이런 데가 전부 다 집합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집합소입니다. 그 집합소도 굉장히 위생에 철저해야 되겠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허비하는 일터. 일터에서의 보건, 산업보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챕터 1부터 챕터 8 소독까지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념과 용어 그리고 정의를 알아야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사 응시생 중에 식품영양학과 졸업생들이 졸업 예정자들이 꽤 많으니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칼로리의 정의가 뭐죠? 열량의 정의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에너지요. 뭐지? 칼로리는 열량이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칼로리의 정의는 뭐죠?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까지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칼로리의 정의예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살짝 공학이나 이과 쪽으로 하자면 밀도의 정의가 뭐죠? 밀도는 얼마나 단단하고 촘촘하고 빡빡한가? 이건 설명이에요. 정의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잘 보시면 어렵지 않은 과목이 환경위생학입니다. 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시 232페이지로 가서 이제 한 줄 한 줄 같이 보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꼼꼼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위생의 개념. 자, 위생의 정의. 위생은 뭐다? 질병의 전염환. 전염은 옮기는 거죠. 질병 옮기는 거야. 다른 말로 요즘에는 감염이라고 해요. 감염. 전염환, 감염환은 뭐죠? 이 환은 다 한자 용어예요. 한자 용어. 환은 동그라미, 골이란 뜻이죠. 환은 링이란 말이에요. 링. 감염환을 끊는 거. 감염환은 뭐겠어요? 질병이 사람에게 옮는 거. 자, 질병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유식하게 병인이라고 합시다. 자, 병인은 뭡니까? 병의 원인이에요. 병원체라고 하죠. 병인이 사람, 유식하게 숙주라고 합시다. 이걸 끊는 거야. 근데 얘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염환이에요. 이게 바로 질병의, 질병 발생의 3대 요소예요. 시험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이 아닌 것은, 숙주 요인이 아닌 것은,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에요, 이게. 자, 환경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병인이 숙주에게 오지 않아요. 또 숙주가 없으면 뭐 걸릴 사람이 없잖아. 병인이 없으면 병균이 있어야 걸리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3대 요소예요.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관리하자.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자. 첫 줄은 바로 그 얘기예요. 완전 쉽죠. 이건 두 번 읽을 필요 없어요. 이해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환경위생을 정의했어요. 역시 비슷해. 신체, 건강, 생존, 여기에 영향을 끼칠, 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자, 컨트롤하자. 통제가 뭐예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화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에볼라 출혈열이 있어요. 에볼라 출혈열은 1급 감염병이에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지. 에볼라 출혈열이 아프리카, 콩고 이쪽 지역이 있어요. 가끔씩 확진자가 나와. 근데 그걸 연결해주는 환경, 뭐지? 올림픽에 와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또는 물건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거나, 이 환경이 끊어져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거를 컨트롤하자 이거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죠? 어떻게 통제하는 거죠? 오, 검역을 하고, 그쵸? 체온 같은 걸 체크하고. 요즘에 어떻게 하죠? PCR 검사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격리 조치를 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환경의 분류. 환경은 어떤 환경? 자, 우린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환경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거기에 뭐라고? 자연적과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기후가 덥거나 습하거나 그러면 감염병이 많겠죠. 그쵸? 미생물이, 벌레가 많을 테니까 걔네들이 옮길 수 있는 질병이 많잖아요. 이런 게 자연적 환경이에요. 근데 사회적 환경이 재밌어요. 사회적 환경은, 사회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사회죠. 그래서 학교 사회, 그쵸? 일터도 사회, 국가도 사회.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회적 환경은 뭐다? 식생활이나 주택이나 산업시설, 또
문화 또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환경이 돼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뉘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나냐? 다음 보기 중 사회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정치, 2번 경제, 3번 종교, 4번 문화예술, 5번 뭘로 할까요? 기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쉽겠죠? 이 구분만 잘 머릿속에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 밑에 이제 개요는 받고 공기부터 들어가자. 우리가 숨쉬는 공기. 환경에서 첫 번째는 공기예요. 자, 공기는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는 기체를 지금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공기의 조성이에요. 조성. 어떤 비율로,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 이건 예전부터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100% 산소는 아니잖아요. 이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예. 여기 표처럼 질소도 있을 거고,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거기다가 헬륨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미량 아주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기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0.00000 몇 프로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체만 네 가지 적어놓은 게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아르곤이에요. 순서대로 비중이 커요. 질소가 공기 중에 가장 많아요. 거기 표를 보시면 어떻게? 78%. 거의 80% 가까이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5분의 4 정도가 질소예요. 근데 질소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죠? 거기 보세요. 흡기와 호기. 자, 흡기는 들숨이라고 거기 써주세요. 그 다음에 호기는 날숨이에요. 뭐죠? 날숨은? 이건 들이마시는 거, 우리가 흡입하는 거. 이거는 내보내는 거.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흡기 또는 호기, 들숨 또는 날숨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한자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쉽게 들이마시는 숨, 흡입하는 거, 그 다음에 내뱉는 거, 허, 내뱉는 거. 자, 질소는 78% 들어왔다? 78% 나가요. 0.1%는 없어졌는데요. 아,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1% 우리가 질소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자, 산소가 있어요. 약 21%죠. 20.93이니까 약 21%가 들어왔는데, 근데 나오는 건 뭐죠? 17%가 나왔죠. 그럼 뭐지? 차이가 4%잖아. 이건 뭐죠?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무슨 소리지? 폐에서, 허파에서, 폐포, 허파과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건 다른 거 다 배운 거죠. 이 4%의 산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폐에서 각 세포로 가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거 갑자기 생물이 됐는데? 생화학이 됐는데?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있죠. 얼마야? 0.03%밖에 없어. 근데 후 내뱉을 적에는 거의 4%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거의 플러스 4% 정도가 나왔어. 이건 뭐죠? 역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이 쉬운 걸. 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쭉 넘겨보시다 보면 기출, 기출, 기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지껏 누적
잘못된 그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많이 나오는 파트에다가 기출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요 파트는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3, 4년 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32페이지에 있는 요 표만큼 중요한 거, 아니 사실은 표보다 더 중요한 게 23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기의 자정작용입니다. 여기는 중요 표시를 꼭 해두세요. 형광펜 막 촌스럽게 막 되게 눈에 잘 띄는 게 있다면 그걸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요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출제도 많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쉽게 쉽게 가보겠습니다. 공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기,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섞여 있는 이 공기가 자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정. 자정은 뭐죠?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스스로 깨끗해. 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정화가 돼. 공기가 스스로 정화가 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왜?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을 좀 피웠어. 연기가 막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되죠? 금세 없어져 버리죠.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넓게 퍼진 거죠. 이따만한 큰 수조에 깨끗한 투명한 물이 들어있는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티가 나나요? 쫙 흩어져서 안 보이죠? 그게 첫 번째의 자정작용이에요. 희석. 그 유해 성분이 파란 잉크가 연기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연한 농도로 희석이 돼버린 거죠. 그걸 첫 번째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석은 다른 말로 확산이라고 써도 돼요. 넓게 퍼진다는 뜻이죠. 어떤 용어가 나와도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정작용이 있어요. 세정. 세정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공기를 어떻게 씻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습기가, 수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중간 공기 중에 있었던 먼지라든지 가스, 나쁜 물질들을 흡착을 시켜서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물론 바닥은 더러워지겠죠. 미세먼지, 뭐 중금소, 황사 이런저런 것들을 다 흡착시켜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치만 어떻게? 공기는 깨끗해지는 거죠. 이거는 공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바닥은 더러워질 수 있고 그 물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수질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입장에서만 지금 보는 거예요. 공기의 입장에서만.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에 세정작용이 있어요. 씻어주는 거지, 공기를. 또 세 번째는 뭐죠? 산화, 산화. 산화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건데 공기 중에 어떤 유해물질, 어떤 뭐 미생물, 병원성 물질 뭐가 있건 간에 공기 중에는 아까 봤다시피 공기 중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산소가 뭘 하냐 하면 산화작용을 해요. 산화작용.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많이 쓰고 있는 산소계 표백제 뭐 이런 것들, 옥시 뭐 어쩌고 하는 것들, 표백, 산화, 악취 제거, 살균 이런 작용들을 해요. 뭐가? 산소가. 산소만 하느냐? 산소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과산화수소가 있죠.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죠. H2O2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소독과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물질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공기 중에는
이거는 산소 두 개짜리잖아요. 산소 원자 두 개짜리가 산소 분자가 된 건데 산소 원자 세 개짜리도 있죠. 오존.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고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산소만 생각하지만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주된 거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공기 중에는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햇빛도 있고 온도도 추운 데 있고 더운 데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빠르지 않게 차분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야, 이쪽 계통은 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괜찮아요. 복습 자료가 다음 주에 나갈 거고 제가 계속적으로 수업 중에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풀다 모르겠어! 카페에 올리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살균 작용이 또 있죠. 살균. 말 그대로 자정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한다는 거니까 이물질, 중금속, 황사,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균도 있을 수가 있죠. 균. 그거를 죽이는. 지금 이 화살표가 뭐겠어요? 그치. Sun.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 이놈의 자외선이 보라색 바깥,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뜻이거든요. 자외선이. 이 자외선이 살균을 도와주죠.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먼지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도마나 행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볕 좋은 날 햇빛에다가 이렇게 널어서 말렸어요. 그게 일광 소독이라고 하는 거죠. 일광 소독. 일광에는 뭐가 있어서? 자외선이 있으니까. 자외선은 우리가 보는 보남, 파초, 노주, 빨. 여길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태양빛이에요, 전부 다. 태양빛인데, 태양빛에는 가시광선이 들어있고, 빨간색 바깥쪽은 빨간색이 적색이니까 적외선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IR이라 그래요. 인프라레드. 또 보라색 바깥쪽은 보라색이 자주색이니까 자주? 아무튼 자색이니까 자외선이라고 해요. 얘는 울트라 바이올렛.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요게 환경위생학 하는 동안 여러 번, 한 다섯 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그래 하고 있다가 여러 번 나오고 저거 전에 본 것 같은데 제가 저에게 또 하네? 저걸 또 그리 입고 있지 제가? 그럼 서너 번 반복되면 이제 그때는 아실 거예요. 이 광선은 파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보통 400에서 800 사이에요. 단위는 나노메터예요. 자외선은 400에서 10 나노미터 사이에요. 나머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10에서 400 사이인 이 자외선의 파장 중에서 265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의 자외선이 살균력이 가장 뛰어난 걸로 돼 있어요. 식당에 가면 단체급식소 주방에 가면 또는 수술실이나 미생물 실험실의 클린 벤치나 암튼 공기를 좀 살균해야겠다고 싶은 그런 시설이나 장소에 가면 자외선 등이 있어요. 살균등이. 그 자외선 살균등은 요 265 나노미터 부근에 자외선을 쪼여서 균들을 죽이고 있어요. 햇빛에는 태양빛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살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공기의 자정작용을 도와주고 있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같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죠? 다섯 번째, 교환. 교환은 뭐냐면 보통 공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건 다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미꾸라지나, 몰라, 미꾸라지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꾸라지는 흙탕물에서도 잘 살죠.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우리가 봤을 땐 더러운 환경이지만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유익하고 건강한 환경일지 몰라요. 그러니 환경이든 위생곤충학이든 깨끗하다, 살균이다, 자정작용이다, 이건 전부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사람이, 숙주가. 공기가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많고, 이게 많고, 이산화탄소 기니까 CO2를 쓸게요. 얘가 적은 환경, 얘가 많은 환경.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공기 좋은 날 산에 가서, 아, 산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니까 산소 농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쾌함을 느끼는 거죠. 똑같아. 교환은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교환을 해서 산소량이 많아지면, 아, 깨끗해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주는 게 뭐냐면 녹색 식물들의 이파리에 있는 엽록소죠. 다시 말하면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을 교환으로 안 하고 여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녹색 식물의 이파리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여과시켜 가지고 그랬나 봐. 이파리가 이파리니까 이파리. 이파리 잎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나오면 절대 안 해요. 이 여과는 물의 자정작용.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잊어버리세요. 교환작용, 녹색 식물의 이파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거, 그게 공기의 자정작용의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무 쉽죠. 첫 번째랑 비슷해. 공기 중에 확 확산돼서 옅어지는 거랑 입자상 물질,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처럼 무게가 있는 애들은 가만 놔두면 가라앉겠죠. 바람이 안 분다면 천천히 가라앉을 거야.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면 토양 오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는 깨끗해지는 거죠. 우린 공기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보기 중 공기의 자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소고를 시키면서, 오지선다니까 많잖아요, 보기가. 소고시키면서 희석, 확산, 세정, 산화, 살균, 교환 이런 거 빼고 여과가 들어있네. 아, 여과는 공기가 아니라 물의 자정작용인 걸 하고서 딱 답을 고르시면 돼요. 쉽죠? 이런 것들을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풀고 마킹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야? 싶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위생사 시험을 두 번을 봤는데 한 번 떨어져서 두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두 번을 보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옛날 학번이기 때문에 국시원에서 전산화가 되기 전에 대학교 졸업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나서 2006년이었나? 접수를 한번 해봤어요.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서 접수 마감 날이어서. 그래서 학생들이랑 오늘 접수 마감인데 빨리 해야 된대요. 그러길래 제 랩탑을 주고서는 야, 이걸로 해 하는 거 보고 국시원 메뉴 중에
본인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그거 있어요. 내가 국시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면허증이.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으니까 검색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제 학번이 아주 옛날 학번이라 전산화가 되기 전에 취득한 국시원 면허증 두 개가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근데 뭐 전 면허증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위생사를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생사가 접수가 되네. 아,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떨어졌으면 또 볼 수 있었는데 또 붙어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못 봐요. 그 다음에 한번 접수를 했더니 국시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합격하셨는데 왜 또 접수를 했죠? 환불할게요. 그러더니 탁 환불이 바로 되더라고요. 암튼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이 좀 남아요. 105분 동안 110문제였나 뭐 이랬잖아요 아까. 시간 남아요. 왜? 쉬운 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거든.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촉박하지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두 가지를 했어요. 출제가 진짜 많이 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했어요. 벌써 45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빼면 한 30분 동안. 뭐지? 공기의 조성. 들숨과 날숨에서의 차이. 왜 차이가 나는지.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공기의 자정작용 6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시 익히시고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질문방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로 갈게요. 산소. 산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원자 분자예요. 그래서 O2라고 표시를 하죠. O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가 있으면 산소 원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산소 두 개가 된 거죠. 요 O조는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O3가 된 거죠. 근데 보통 이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죠. 이 경우는 잘 없어. 근데 이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될 건데 우선 산소부터 보죠. 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디 갔어? 지워졌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적에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야.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성인이 공기를 호흡할 때 체내에서 소실되는 산소량. 아까 나왔잖아요. 4% 또는 5%, 4에서 5%. 여기는 크게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4에서 5%, 보통 일반적으로 4%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정상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공기량, 산소 아니고 공기예요. 13kg, 13,000리터죠. 그럼 이 중에서 산소는 얼마? 뭐 13kg 곱하기 0. 얼마야? 21, 0.2 곱하면 나오겠죠. 왜? 공기 중에 산소는 21% 또는 20% 사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계산해놨죠? 하루에 산소 소비량은 얼마냐? 520에서 650리터가 필요하다. 공기량보다 훨씬 적죠? 왜? 2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숫자들이 가끔 나와요. 왜? 객관식 문제니까. 객관식이니까 다음 보기 중 산소에 대한 설명이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정상 성인의 1일 공기 필요량은 13,000리터다. 2번 하루의 산소 소비량은 보통 0.52킬로리터다. 520리터면 0.52킬로리터가 되겠죠. 살짝 단위 바꿔가지고 자릿수 바꿔서 나옵니다. 또 3번 산소가 결핍될 경우 7% 이하에서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 사지선다로 합시다. 그 다음에 4번 산소의 고농도 시 아무 증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산소 중독증이라고 6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달 외워서 쓸 건 아니지만 보기를 보고서 이게 맞는 보기인지 틀린 보기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봐두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구단처럼 영어 단어처럼 스펠링까지 다 외우실 건 없지만 520에서 650리터, 13킬로리터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기가 맞다 틀리다 정도.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확실히 틀린 보기, 내가 아는 확실히 틀린 보기, 확실히 맞는 보기는 소거를 시키거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대기 중에 산소 변동 범위도 가끔 나와요. 15에서 27%.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1%. 그건 뭐다? 바로 앞에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산소의 최적 배분율과 같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엔 일반적으로 21%가 좋고 산으로 가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나무가 많으면, 이파리가 많으면, 또는 나무가 없고 온도가 높고 막 이렇다고 하면 산소량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범위가 15에서 27% 사이라는 거죠.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21%가 가장 우리가 살기 적당한 산소의 농도인데 14% 이해가 된다면 저산소증. 숨쉬기 힘들겠죠? 10% 이해가 되면 숨을 못 쉬어. 너무 적은 거지. 7% 이해가 되면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다. 요 14, 17%에 따른 인체 변화도 체크를 해두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50문제 다 나오니까 필기시험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체크해 두시고 너무 산소가 많아도 좋은 게 아니야. 고농도 산소, 예, 산소 중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인체는 21% 정도의 산소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게 되어 있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소 농도 21%, 산소 분압이 16 밀리밀리 Hg 이상. 요건 압력이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은 평지 일기압이라고 하잖아. 일기압은 760 밀리미터 Hg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너무 산소가 많으면 폐가 부어, 폐부종, 충혈, 호흡 억제, 호흡이 오히려 안 돼, 폐 출혈, 큰일 났죠. 폐에서 피가 나면 흉통, 가슴이 아파, 섬맥, 맥박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산소가 너무 많아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요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해둬야 시험 문제에서, 이건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잘 풀 수가 있겠다. 잠깐 쉬었다가 233페이지에 있는 질소, 이거 질소 중요하거든요. 질소에다 일단 중요표시 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